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와 오리 형태를 만든 후에 우산 형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내선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구름의 형태를 그리겠는데요. 엘립스 툴로 클릭해서 9mm의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Shift를 누르면서 크기가 다른 정원을 좌우에 배치를 하면 구름의 위쪽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색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하단에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Rounded Rectangle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21, 5, 6을 입력해서 하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 위치를 조정한 후에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Pathfinder에 Unite를 클릭합니다. Scale 툴을 더블클릭해서 Uniform 8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그림과 같이 위치를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설정한 후에 불투명도를 조정합니다. Opacity 50%를 입력합니다. 자, 이제는요, 사선을 이용해서 점선을 적용할 텐데요. Line Segment 툴로 오른쪽 구름 형태 아래에 사선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1pt를 지정하고, 대시드 라인에 체크한 후에 8, 2, 3, 1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불규칙적인 점선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두번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이동하여 배치하고요. 이제 오리 형태를 그려볼 텐데요. 먼저 원과 둥근 사각형으로 배치를 맞춰줍니다. 엘립스 툴을 클릭하고요. 14에 12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타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둥근 사각형을 그릴 텐데요. 24, 12, 6mm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 하단에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오리 형태의 연결 부위를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줄 텐데요. 겹치는 부분은 감안해서 충분히 겹쳐지는 패스를 그려줍니다. 꼬리 형태에 해당되는 패스도 그려주고요. 패스를 변환할 때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꼬리 형태를 마저 그린 후에 네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하고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영을 그릴 텐데요.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음영과 오리의 부리 형태를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음영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텐툴로 드래그해서 직선 부분은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곡선에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부리의 형태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패스를 그리고요. 면을 분할하기 위한 열린 패스도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영 부분에 해당되는 컬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볼이 형태에 해당되는 컬러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분할할 열린 패스를 볼이 형태와 같이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면 컬러를 바꿔줍니다. 오리 모양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눈을 그려서 완료를 하면 되겠죠?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검정색의 정원을 Shift를 누르면서 먼저 그려주고요. 그 안에 Shift를 누르면서 작은 정원을 그려서 면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오리 형태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타원으로 물결 부분을 만들어 보죠.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52, 13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오리 형태 하단에 배치합니다. 계속해서 크기가 작은 타원을 겹치도록 그려보겠습니다. 겹치도록 그린 후에 면 없음 테두리 흰색으로 지정하고 스트로크는 EPT를 적용합니다. 작은 타원을 상단과 겹치도록 그립니다. 그리고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해주고 타원 3개를 선택한 후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렬을 정돈을 해줍니다. 이제 우산 모양을 그릴 텐데요. 폴리건 툴로 그려보겠습니다. 폴리곤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29, 사이드 8 해서 그림과 같이 팔각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변형을 위해서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 터커 앤 브로트로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3%를 입력해서
변형한 후에 오브젝트의 Extend Appearance로 확장해 줍니다. 이제 펜툴로 분리할 열림 패스를 그려 넣을 텐데요. 위치를 맞추고요. 선택을 해제하고 펜 도구를 지정한 후에 구별이 가능한 선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우산의 뾰족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곡선 패스를 우산 형태 통과되도록 그려줍니다. 나머지 패스 선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패스가 교차하도록 모양을 맞춰주시고요. 네. 디바이드 하기 전에 안쪽에 축소된 우산 모양을 하나 더 배치해야 됩니다. 우산 형태를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9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한 후에 면은 투명하고 선의 색상만 지정된 컬러로 설정한 후에 스트로크에서 두께는 EPT, 대시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EPT를 입력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그려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림 패스에 그려놓은 열림 패스에 맞춰서 고정점들을 약간씩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미세한 이동을 할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동해서 배치했고요. 점선이 적용된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점선이 적용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쉬프트를 눌러 선택 해제합니다. 그리고 디바이드를 하겠습니다. 디바이드된 오브젝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하고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4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컬러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상단 3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데요. 동일한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일단 하십시오. 왼쪽 컬러 스탑과 오른쪽 컬러 스탑은 지정된 컬러로 설정한 후에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앵글을 조정하겠습니다. 상단 중앙은요, 앵글 90. 오른쪽은 0도를 유지하고요. 왼쪽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는 앵글을 180으로 해서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ESC를 누르고 전체 우산 형태를 선택한 상태에서 테두리에 K10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우산 형태 중앙에 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3mm의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면서 계속해서 상단에 작은 정원을 그려 배치한 후에 설정된 컬러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쪽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오리 모양을 변형하고 패턴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리 형태를요. 음영. 자, 일단 그룹으로 지정을 할게요. 컨트롤 G를 눌러 그룹 설정한 후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35%로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45도를 지정해서 회전한 후에 우선 왼쪽 하단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계속해서 더블 클릭하고요. 마이너스 180을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제하고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스케일을 90%로 축소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를 입력해서 축소한 후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몸통에 해당되는 색상을 지정한 후에 제시된 컬러로 바꿔주겠습니다. 명컬러를 지정해서 바꿔주시고요.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입력할 텐데요. 캐릭터 패널에서 설정된 내용대로 지정해서 덕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한 후에 45도로 회전해서 우산의 오른쪽 하단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등록할 텐데요. 셀렉션 툴로 큰 오리 모양을 더블 클릭해서 경유 모드로 전환합니다.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한 후에 음영 부분만 Shif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선택적 해제가 가능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변환한 후에 컨트롤 V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두 개의 오리 형태가 완전히 덮이도록 겹쳐서 그리겠습니다. 이때 배경색이 없으므로 사각형은 면과 테두리 모두 투명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리 형태와 함께 선택한 후에 Edit에 Define 패턴을 클릭합니다. 제시된 이름대로 오리라고 입력을 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우산 모양 하단 중앙에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셀렉션 툴로 우산 모양 더블 클릭해서 경유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단 가운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면 색상에 등록된 오리 패턴을 클릭합니다. 패턴의 크기만을 축소해 줘야 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20%를 지정하고요.
이때 반드시 하단에 오브젝트에 체크를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라 하겠습니다. 패턴의 크기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을 지정할 차례인데요. 우리 모양과 작은 타원 형태를 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고, 일단 소그룹을 지정하겠습니다. Ctrl G 눌러주세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35%를 입력하고, 이때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오브젝트 크기가 축소됩니다. OK를 눌러서 하단에 배치합니다. 안내선을 참조해서 배치를 하고요. 자,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고요. 이 상태에서 Shift까지 같이 눌러주게 되면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됩니다. 마우스에서 먼저 손 떼시고요. 그 다음에 Ctrl D를 눌러서 필요한 오브젝트 개수만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동한 거리가 정답과 차이가 있을 때는요. 이런 방법을 쓰십시오. 마지막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요. 자, 소그룹으로 지정된 우리 오브젝트를 다 선택합니다. 얼라인에서 디스트리뷰트를 이용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Ctrl G를 눌러 전체를 그룹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된 설정에 맞게 키즈 엄블레러를 입력해서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